우리는 살면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.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위해서 노력이라는 걸 계속 들여야 됩니다. 그러면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착실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뭐, 물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. 사는 건 고난의 연속입니다. 뭐, 인내해야 되고, 또 기다려야 되고, 참 많은 어려움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. 앞으로 경제 쓰나미가 몰려든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진짜 진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죠. 그래서 정말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. 성실히 살면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믿고 지내는 겁니다. 뭐 누군가가 아주 기가 막힌 지름길, 엄청난 솔루션을 제공해 줄수 없습니다.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 대려 가짜이고 사기꾼입니다.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잘 견뎌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움직여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는요, 1979년에서 81년, 박정희가 곡물가 때문에 민심 소요 사태 때 죽임을 당한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. 1981년 이후 가장 최악의 상황이 올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내피해야 되고요.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요, 저축해야죠. 안 그러면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. 돈이 있으면 인생에 가장 큰 기회를 맞을 것이고, 돈이 없으면, 빚지면 인생이 물러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가난한 하층민이 되면 굶어 죽든 뭐든 다네 잘못이다라고 얘기합니다. 세상이 바뀔 수 있고, 신분이 뒤집어지고, 계급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30년 만에 오는 가장 큰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준비된 사람에게는 말입니다. 윤 짜장 정부 아래에서 하층민들 예산이 다 삭제입니다. 참 어처구니 없는, 이제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데 보수를 찍는 참 한심한 인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. 그들은 자신들의 적을 국회의원 삼고 대통령으로 떠받드는 이들이죠. 어떡하겠습니까? 그렇게 우두내시고 한심해지는 걸 누가 뭐라고 할수 없는 겁니다. 지금은요, 대기업들이 서서히 인력을 구조조정 중입니다. 대거 내보내고 있습니다. 대규모 부도 앞에 몸집을 줄이려고 혈안인 겁니다. 빚덩이들 때문에 다들 미치는 겁니다. 지금 뭐 집값이 올랐다, 신고가 행렬이다,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. 지금 청약 포기 열풍이고요.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 진짜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. 무서운 시대입니다. 건설사들 부도 나고 은행 위기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가상금리 폭등입니다. 개폭등이죠, 개폭등. 지금은 전 세계 경제가 몰락하는 중입니다. 이런데도 괜찮다고요?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. 주택담보대출금리 10%가 금방 옵니다. 이게 닥칠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무서운 얘기죠. 설마 설마 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로 우려하면서 정말로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.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우리는요,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. 삶을 좀잘 꾸려나갈 궁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야 안전하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습니다. 괜찮지 못합니다. 많이 우려스럽습니다.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염려스러운데 너무도 많은 이들이 사람들을 이제 뒤통수 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참 무서운 얘기죠. 고점에서 영끌해서 샀던 이들은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. 이 무책임한 영끌들이 이제 무지하게 많이 추락할 것 같습니다. 이제 더 이제 우려하고 더 염려스러울 상황이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. 2024년에 전기세가, 가스비가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갈 텐데 하층민들 복지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참 민심이 점점 더 흉흉해지는 거죠. 부자 감세로 이제 정부의 재정 적자도 심각하죠. 이런 답이 없는 상황인데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증가세입니다. 쉽사리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GDP 대비 100% 이내로 살짝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부족하죠. 아직 한참 모자랍니다. 현금을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온 이들은
지금 조용히 주변 상황을 둘러보고 있는 거고, 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나름 공부하며 대비하며 축적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나의 시간으로 이제 삶을 어떻게 좀 꾸려나갈지를 궁리하고 계획 세우고 좀더 실행하는 게더 필요한 이제 시기인 것 같습니다. 많은 생각들이 들죠. 네. 지금은 좀꽤 살벌한 시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. 2024년부터 이제 많은 이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고요. 난립니다. 전세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. 이뭐 매매가든 전세가든 월세든 이제 그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한개 기업의 대출이 뭐 50조, 60조라고 얘기하는데요.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?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좀더 두고 보고 좀더 따져봐야죠.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이 이제 되는 거죠. 기대만 가지다가 뭐 사는 게안될 수도 있고,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잘 궁리하며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. 천천히 천천히 두고 봐야 되는 거죠.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우물, 나의 길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겁니다. 잘 마무리해야 되고 차근차근 또 다듬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. 지금 분위기가 많이 살벌하죠. 시중금리가 뭐8% 돌파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. 대기업이고 뭐고 전부 다 아웃이고요. 바지소리 체제여서 답이 없습니다. 매달 이자가 늘어난다는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?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. 잃어버린 30년도 온다고 얘기하는데 참 막막한 거죠. 마지막 빚 돌려막기의 끝판왕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. 2024년, 5년, 6년 미국도 실직과 파산의 난리입니다. 이런 상황인데 참뭐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면 그게 비정상인 거죠. 엄청난 쇼크들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봐야 됩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. 이번에 무수히 많은 중산층들이 무너진답니다. 파산하고 그 일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. 한국의 세수 부족이 뭐 70조, 80조, 90조 이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냥 막장인 거죠. 이게 금방 이제 개선될 것 같지 않은데요. 참 난립니다. 앞으로 금값도 오르고 물가는 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점점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. 누가 뭐라 그래도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정말 현금 확보를 꼭꼭 해놔야 되는 거고요. 정말 조심하며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개막장 시대죠. 참 무서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. 산다는 거참 힘든 겁니다. 함부로 인간관계를 넓히거나 매주려 하지 말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궁리를 해야 되겠습니다.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내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며 내가 뭘좀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뭐에 좀더 약한지. 그래서 앞으로 내가